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해가 다리에 벗고 울었거늘 나는 너희 방일라이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참모는 그 성화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들어주시는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넓고 넓은 바다에서 10인품 정도면 3분의 2 정도가 우리가 헤엄쳐 왔는데 10인품까지 꾸준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화엄경 들은 공덕으로 전생에 닭 잡아먹은 죄, 생선 구워먹은 죄, 남몰래 거짓말한 죄, 부인 몰래 외상술 먹은 죄, 이러한 모든 죄들이 10인품에 와서 지혜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10가지 10인품 가운데 첫째가 수순 음성인이다 하는 지혜인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를 않습니다. 수순한다 하는 수순, 음성이라 하는 음성, 지혜다 하는 인인데 수순 음성이란 말은 뭐라고 여기다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진실한 법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최상승 화엄경 법문을 들었을 때 그 법문 듣고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놀라거나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금강경을 어느 날 딱 배우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저건 그림자다. 저건 진짜가 아니다. 저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이 앞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게 꿈속 사람이지 참으로 있는 실상이 아니다는 말을 들을 때 아니 그럼 저 앞에 보이는 산도 저 흘러가는 강물도 흘러가는 매미소리도 전부 다 그럼 거짓이란 말이냐? 저는 놀랬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고 공이었고 저 앞에 있는 모든 산이니 매미니 나무니 강이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방송국 기계실에서 필름 돌아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을 거란 말이요.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요. 그러면 이 수순 음성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정말 오직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왕위를 버려두고 설산고행을 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확연히 뜨고 보니까 당신 보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부 다 마음마음 하는 그 부처의 세계가 있는데 부처의 눈은 뜨지를 않고 욕망의 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욕망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산천이고 매미소리고 뒷산이고 앞산이고 하지만 마음의 눈 부처의 눈을 뜨고 보면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오 앞산이다 뒷산이다는 산과 나와 보는 놈 그 자체에는 결코 둘이 아니다. 보는 놈 그 자리에는 둘이 아니다. 뭐와 같으냐? 스승님, 왜 그러느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갈 때 마음도 같이 갑니까? 그 질문 치고는 참 거, 정말 들어볼 만한 질문이라. 지옥 갈 때 마음도 같이 갑니까? 아직 같이 안 간다. 그러면 지옥 가서 고통받을 때 마음은 모릅니까? 아, 잘 알지. 같이 있는데 왜 모르냐? 아, 같이 안 간다면서요. 그래, 같이 안 가. 그런데 고통을 안다면서요. 그래, 잘 알아. 참, 스승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노장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나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집에서 올 때 이 홍제사 이 법당 허공이 같이 왔습니까? 같이 안 왔습니까? 같이 온 것도 걷고 같이 안 온 것도 걷고 이런 것도 걷고 저런 것도 걷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잘 보면 여러분들 집안에 가서 화장실에 가도 그 허공은 있고 방에 가도 허공은 있고 거실에서도 허공이 있고 그 허공이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 홍제사와도 법당에는 허공이 가득 찼으니 그 허공은 우리 마음이요 이 몸뚱이는 물질이라면은 물질이 올 때 허공이 따라오지는 않지만은 허공은 어디 가도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요. 고로 스승은 정말 바로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때 마음도 같이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법이 없지. 거기도 마음은 우주법계가 가득한 게 마음이니까. 아니, 같이 안 가. 그러면 고통받을 때 압니까? 알지. 딱 맞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라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는 신, 믿을 신자 신이 도원 공덕모라 신이 성취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선근이 있는 사람이다.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며 그 부처님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해서 그걸 그 말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그 가르침대로 따라 닦고 익혀서 이걸 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수순음성이니라. 수순음성이라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 수승 음성인 정도의 그런 특출한 지혜가 없어서 아주 어제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 여러분들도 중국 갈 때 같이 간 분들 있지만 일광여행사 그 남부장이 자기 아들 5살짜리 머스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무척 귀엽거든. 노보살들이랑 몇몇 보살들이 쭉 방에 앉았는데 그 보살이 애기를 데리고 왔길래 쓸데없이 내가 너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남자야. 남자면 고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어. 어디야? 그러니까 여기를 가르쳐줘. 어디 보자 하니까 아 이놈을 이제 내가 옷을 벗겨서 그럼 쫓겨난 고추를 봤단 말이야. 그때까지는 뭐 아무 탈이 없었어. 딱 옷을 올려놓고 내 고추 봤으니 네 것도 보자. 그래서 아 달라드는데 이게 근데 어떤 노보살이 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거 봤으면 스님 것도 봐야지. 그러니까 내 거 봤으니 빨리 스님 것도 보자 보자. 아 조금 하는 게라 달라들어서 옷을 벗길라는데 아 그 어린애기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아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 할 수 없이 나도 야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내 다른 거 죽겠다는 아 그만 일어나서 내가 도망을 갔단 말이야. 도망을 갔어. 자 지혜가 없으면 지가 금방 당할 일을 모르고 아 그렇게 애기 고추를 보자고 했단 말이야. 그건 내가 그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고 있어. 험소 유상은 계시 허망이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내래다. 이러한 우주의 대진리를 우리에게 부처님은 정말 경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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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업에 죄업에 물들지 않고 죄업에 끌려가는 지옥 중생이 되지 않냐고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다 부처인 거를 알아서 큰 곳곳마다 염라대왕이 무릎을 꿇고 대광명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범소유상계시어망부터 시작해서 원각경의 무변허공이가 소연발이라 법화경의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자뿌리라 화엄경에 오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이라 경전마다 알맹이 되는 것을 사구계로 일목요열하게 말해주지만 나는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이해 안 간다고 부처님을 의심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화엄경 처음 들어올 때 세주 묘음품에 보면서 부처님이 보시니 이 모든 땅들이 황금 찬란해서 황금보다도 더한 그걸로 큰 모든 게 변해 있고 보리수나무에는 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보석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랬는데 나는 처음 화엄경 볼 때는 무슨 땅이 황금이요? 황금은 그리고 나무에 무슨 에메랄드, 수정, 진주들이 주렁주렁 열렸어 그러는데 지금 와서 딱 보면은 나는 황금으로 된 것보다도 저 땅이 사람들이 오줌을 싸도 받아주고 침을 뱉어도 묻어주고 미운 놈도 똑같이 떠받들고 좋은 놈도 떠받들고 완전한 평등 속에서 인간만이 아니라 소, 개, 강아지, 말, 토끼, 노루, 사슴 전부 다 떠받들어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대지가 받들어주는 건 황금보다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숭고하게 보이고 대지의 공덕이요 대지 고마움이요 그만 내가 머리를 숙일 정도로 황금보다 더하게 보이지 덜하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날 보고 내가 여자분들을 내가 도대체 따라가지 못하겠다 싶은 게 이 손가락에다가 이따만한 산호 호박 반지 무슨 다이아 반지 이 손가락 저 손가락 하는데 나는 한 개만 있어도 그게 세수할 때 걸거쳐서 그냥 다이아건 뭐건 빼서 그냥 다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걸 불편한 거를 참고 요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와 저 보살 참는 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보다 10배 나은 분이구나. 목걸이에도 이따만한 걸 걸고 다니고 귀걸이도 이만한 걸 이래 늘어지도록 하는 거 보면 와 참는 인욕심은 저 보살이 보통 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게 100개를 날 갖다 준 것보다 저 앞산 뒷산의 나무가 어제 저녁 내가 탄소를 불순물을 자면서까지도 배출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산소를 만들어서 내가 맑은 공기 마시게 해주는 그거는
에메랄드, 진주, 보석 열린 것보다 더한 것이 내한테 베풀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진주 정도, 에메랄드 정도,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보석이 열려있구나. 부처님 말씀이 이만큼도 거짓이었구나. 다만 부처님은 그런 눈이 열렸고 중생들은 욕망으로 보니까 그걸 볼 줄 몰라서 그렇구나. 사실을 우린 사실로 못 보고 있단 말이야. 못 보고 있어.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아들, 말 안 듣는 남편, 애매기는 부인, 이런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전체 부처가 다만 자기가 지은 업의 그 빚을 갚느라고 와서 말썽도 지키고 애를 먹이는 거니까 잠깐 눈에 그렇게 그냥 그림자로 비칠 뿐이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소중한 부처니까 그 약간 애매기는 게 애매기는 게 아니거든. 왜 그래? 왜 그래?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뭐냐? 여러분들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누구예요? 제일 병을 잘 봤던 의사가. 그거 참 텔레비전 연속곡을 물으면 뭐 그냥 나오자마자 아 그건 누구누구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편작 아닙니까? 편작. 아, 편작. 임금님 병을 보던 편작이가 이 땅덩어리 생긴 이후로는 제일 병을 잘 본 분이거든요. 편작하고 화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편작이라는 의사가 임금님 병을 보러 이제 나갔다 가버린 다음에 그 제자들이 수십 명이 그 편작 병원에 와 있는데 편작을 낳아준 아버지가 천식이 심해가지고 기침을 한번 하면 끊어지질 못하고 그냥 병원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이 어르신 왜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합니까? 당신 아들이 그 임금님 보는 편작인데 그 천식 하나 못 고쳐드릴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편작 임금님 병 본다는 거 나 안 믿어. 이게 몇 년째 약을 해줘도 안 나아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맥하더니 제가 당장 3일 내로 고쳐드리겠습니다 해서 약을 지어드렸단 말이에요. 딱 먹고는 사흘 만에 그 몇십 년 끌어오던 천식이 나와버렸어. 기침이 나와버렸어. 편작이라는 어른이 임금님 병 보고 딱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기침을 안 하거든. 아니 아버님 어떻게 해서 기침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너는 의사도 아니다. 너 밑에 있는 저 사람들 대단하다. 딱 약 한 잔 먹고 나와버렸다니까. 누가 약을 지었냐 하니까 예 제가요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내가 아버님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아버님 하루라도 더 모시려고 했는데 기침을 하면서 살았으면 앞으로 십몇 년을 더 사실 어른인데 금년 못 남긴다 이 자식아. 이제 금년 못 남긴다. 그 기침을 고통과 같이 갔으면 우리 아버님을 내가 십몇 년을 더 모실 수 있었는데 금년 가을에 가셔 이 자식아. 내가 그 약 못 해가지고 안 한 줄 아느냐. 의사가 되려거든 난 병만 보지 말고 그 인생까지도 볼 수 있을 때 그게 명의지. 병만 달랑 보는 거 그건 누군 못 하냐. 왜 시키지 않은 짓을 안 하고 시키지 않은 짓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엄청나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에게 속 썩을 때 며느리에게 속상할 때 여러분들 업이 얼마만큼 맑아지고 먼 훗날 볼 때 얼마나 많은 인생 빚을 갚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 기침을 안 하려고 그 난리 벗고 등을 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말이요. 자 여러분들이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말이나 범소유상 개시현망하다고 하는 말이나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믿고 정말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렵다. 남편이 애를 먹일 때 며느리하고 워낙 할 때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이럴 때 내가 한번 쳐주자고 탁 질 수 있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고 하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이것이 부처님 법인데 이론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사람 사람마다 고질대이다. 그럼 화엄경의 이 십인푸님에 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딱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십인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내 마음은 버리지 말아야지. 어떤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이 고통받는 건 아니다. 내 업,
내가 지은 죄업이 고통을 받는 것이니 고통 없는 내 마음이여 이 먹고 어째서 하고 고통 없는 화두를 내버리지 않기가 정말 어렵다. 고로 수순 음성이니란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가 이해한 바를 내 삶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도장을 확 찍어서 그것이 지혜가 되려면 전등불이 켜져야 된다. 여러분들 저 앞에 저 등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렸는데 지금 불이 써졌습니까? 꺼졌습니까? 저쪽에 있는 등. 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등, 저게 등불이 켜졌습니까? 꺼졌습니까? 꺼졌죠? 등불이 없죠? 그러면 저 등불까지 밝은 게 지금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전기로 볼 때 스위치만 올리면 저까지 밝은 게 딱 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전기선을 나눠 끊어버려가지고 안 오지만 그것만 탁 끼워주면 저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저까지 전기가 와 있습니다. 지금 저까지 전기가 와 있어. 근데 우리가 선만 하나 딱 끼워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도 부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으로서 중간에 다 끊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서 부처가 돼서만이 광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내 스스로 마음 광명을 돌리고 살고 있구나. 번번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조그만 뭐한 일이 오면 더 나아가서 깊은 잠이라고 하는 업에는 번번이 내가 속고 있구나. 여기에서도 속지 않으리라. 천하에 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거는 내가 부처라는 믿음에서 결코 퇴보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곧 수승운성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순인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참마음이 아니라 우리 생각. 마치 눈앞에 보이는 텔레비전의 화면에서 온갖 모양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방송국에서 찍어놓은 필름의 그림자일 뿐이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와 같다네. 비유하면 마술을 잘 부리는 마술쟁이가 내 거리에 나와서 온갖 마술을 부릴 때 꽃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고 온갖 것 나오는 걸 구경하면서 중생들은 그걸 보고 웃고 즐거워하지만은 사실은 속는 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보자기에서 환영으로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니 모든 환경 태우는 환 수행자들이여 속지 마라. 내 생각의 그림자에 속지를 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우리 생각의 그림자로 비춰지는 환영이라네. 십인품을 우리가 한번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눈에 속지 않고 귀에 안 속고 우리
이 번뇌망상에 안 속을 수가 있는가?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태백산 도서람 같은 데 가서 참 공부를 했을 때는 내만큼 애쓴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애쓴 걸로 봤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성철 큰스님 같은 분들, 향곡 큰스님 같은 어른들, 저 부산 방장 스님 같은 어른들 애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내가 애쓴 거는 그까짓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 이 말이요. 새가, 새 전체도 조그만한데 새가 발은 적게 난지 세 발의 반을 꼽아본들 피가 나냐 말이고, 피가 뭐 세 발의 피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옛 스승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되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아픈 사정을 모르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며느리나 아들, 딸들에게 그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없고, 나도 이렇게 어려웠었다, 당당할 수가 없고, 공부도 본인이 정말 애쓰면서 역경에 부딪히고 안 되고 정말 이럴까 저럴까, 멍할 땐 어떻게 할까, 또 도대체 화두가 안 들릴 땐 어떨까, 그거를 본인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나중에 도를 통해 가지고 스승이 되면 이 나중에 먼 훗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누라고 당당할 수 있지, 그걸 안 고쳐본 사람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아들 딸 때문에 속상해본 사람이 저승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면 야들아 그런 소리 말게, 그런 거 이겨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름답지 아무 고통도 없는 인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들 서편제라는 영화 봤죠? 옛날에 서편제. 서편제 영화에 보면 판소리가 정말 아름답거든. 서양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판소리는 그렇게 안 나와. 구음이라 그래서 입으로 그냥 입으로 악기 소리까지 다 하면서 하다가 슬기둥둥당정 슬기둥당퉁기둥당 그냥 입으로 전부 다 나오는 구음이라는 음악이 있거든. 구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검은고도 도레미파솔로가 아니라 당정슬기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 가슴속에 있어서 그것이 다 나올 때 서편제 보면 오정해라고 하는, 오정해 맞나? 여배우. 오정해라는 여배우를 아버지가 이 소리 이 가슴에 한이 맺혀야 본인이 한 맺힌 놈만 한 맺힌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독약을 먹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더란 말이에요. 눈을 멀게. 그러면 임권택이라는 감독이 눈 멀도록 만든, 그렇게 사진 찍으면 눈 멀도록 나오고 눈 뜨도록 사진 찍으면 눈 뜨도록 나오는데, 만일 잘못된 사진이 나오면 어떻게, 영화 감독이 사진 새로 찍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생에 저 사람은 내 남편 사진 딱 찍었고 저거는 내 아들, 저건 내 딸, 저건 내 며느리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 사진 현상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 근데 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가족들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건 누구 잘못이요? 사진이 누가 찍었어? 지금 저 내가 올 때마다 내 상자 중에 제일 왕뚱, 제일 뚱뚱해서 내가 왕뚱이라 했는데 이남스님이 내 상자 중에서 이게 왕뚱이거든. 저 왕뚱이 지금 사진을 찍는데 내 사진이 잘못 찍었으면 새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금생이 마음에, 지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얼른 새로 사진을 찍자 이 말이야. 새로 사진을 찍어. 그러면 마음으로 찍는 거니까 시빈 품을 딱 들으면서 아, 그 사람과서 싸워 이겨가지고 원한을 맺히는 거는 그 사람 다음 생까지 또 만나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는 거고, 아이고 내가 받아버리자, 내가 지어주자, 한 번 지어주고 마음을 턱 비워버릴 땐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고 좋은 새 사진을 찍는 거니까
금생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알고 화엄경 배워서 열의 수순 음성인을 배울 정도 되는 사람은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럼 새 사진 찍는 법을 아까 배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응? 현장 아버지가 고통과 같이 살아가면 십몇 년을 더 사실 뿐이 완전히 철 모르는 의사 제자가 그만 없으니까 그냥 그 해에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아, 내가 받고 있는 것이 금생에 전생에 내가 정말 내가 다 받고 오겠습니다. 철석까지 내가 맹세한 거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싫어하지 말자. 사람 관객은 금전 관객은 건강 관객은 모든 건 내가 받겠다고 철석까지 내가 사진 찍은 거 내가 맹세한 거니까 다 받아들이리라. 다만 이러한 것이 술을 찐 데는 내 한 생각 내 마음에 텅 빈 아름다운 광명이 사진을 찍으리라. 그럼 그 광명이 사진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 그러고 절하는 사람은 절이라 그러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이라 그러고 간경하는 사람은 간경이라 그러는데 내가 요즘 답답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관세음보살 몇천 번 했다. 절하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만 배 한 사람이다. 간경한 사람은 내가 법화병을 몇 번 썼다. 그런 숫자에 놀아나면 그 사진은 그렇게 좋은 사진이 아니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나더라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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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아래 빼다 관세음보살 다섯 글자를 마음으로 딱 써놓고 그 글자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줄 아는 이 마음은 죽음이 없다는데 관세음보살 줄 부를 아는 이 마음 이 무엇고 환세음보살 부를 줄 아는 내 부처여 절하는 것도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내 마음을 떡 떠받들면 그게 어느 것 하나 마음 수행 아니리오마는 전부 다 욕망이 앞서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열백배 낫지 물론. 그래서 나는 참선하는 건 참선은 양변을 다 놔버려두고 자 양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옛날 삐삐라는 게 생겼죠. 삐삐 삐삐 알아 몰라? 삐삐삐삐 하면은 전화번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해줬단 말이에요. 그놈을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아 어디 산에 가 있을 때 누가 어느 내하고 있는 많은 노보살님이 돌아가셨다면 딱 보면 얼마나 좋아. 그놈을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는 그거를 즐기기도 전에 이만한 전화기가 하나 나왔는데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오대산 가도 전화 선도 없이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놈을 살까 말까 하다 결국 내가 샀어.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익히기도 전에 그거 반에 반만한 쪼개난 수천만 한 게 나왔는 거예요. 이놈 뭐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나 싶어. 그러면 말이요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자 우리 삐삐 나올 때 10%만큼 편리했어. 딱 편리한 거 나올 때 반드시 이 세상은 밤이 반이면 낮이 반이니까 불편한 못된 것도 딱 10%가 생겨. 그럼 전화기 생길 때 30% 편리한 거 생기면 딱 30% 불편한 게 생겨. 뭐로 생기고 있어? 전자파. 여러분들 아들 딸들 지금 사람 되는 정액이 그 정자가 적어져가지 머리가 흐려져가지 지금 벌꿀 토종 벌꿀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90%가 집을 못 찾아서 다 죽고 있어. 아예 토종 벌은 이제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어디로 가? 그러면 우리 이 휴대폰은 편리한 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나면 편리한 줄을 몰라. 처음은 휴대폰 나오니까 내가 지리산에 가서 일부러 전화 자랑하려고 노고단까지 걸어 올라가서 내 선원장 쓰니까 이거 전화선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 지리산 노고단에서 전화하는 거야 하니까 받는 스님이 나도 그런 전화로 받는 거야. 근데 지금은 행복한 줄 몰라. 그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더라고. 지금은 오히려
개준이 돼가지고 날 구속시키고 영 타설에 젖어서 요만큼도 행복한 줄 모르는데 그 편리한 거는 편리한 줄 몰라버렸는데 불편한 거는 전자파는 그냥 남아있단 말이야. 뭐로 오고 있어? 금년처럼 이상기후, 환경파괴, 북극지방 얼음 녹아버리는 거, 생태계 파괴. 그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편리해줄수록 자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못할 짓을. 여러분들이 냉장고 찾고 옆보살들은 뭐 나만 그러나? 처음에 세탁기 나오니까 세탁기 하나만도 좋아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뭐 뱅뱅 도는 요리 척척 도는 더 척척 뭐 어떻게 거꾸로 나올 때마다 쓰던 건 내더라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건 끝이 없어. 불편한 걸 그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중심이 잡히지 텔레비전 광고 따라가지고 살려면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게 새로운 거 나오면 또 나빠진다 이 말. 고로 여기 나오는 말대로 전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마음먹기에.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과하게 앞서가지고 편리해진다 편리해진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안 좋은 기운도 그만큼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편리한 거는 우리가 습관되어 버리면 그만 타성에 젖어서 편리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알아버리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불편한 것은 이 우주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벌나비들을 다 죽도록 만들고 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걸 이겨내는 수행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시빈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밭이 몇 평이라? 마음밭이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이 가슴 속에 밭, 농사 짓는 밭이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오? 예? 아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멍하니 몰라 있고 마음밭은 요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도 꽤 돼. 꾸준히 그런 이들은 법문들로 나오지 아주 꾸준히 나오지. 자꾸 하다 보니 자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마음밭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여러분들 마음 하는 것을 난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서울 있는 아들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으로. 보이죠? 그럼 생각은 서울까지 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누구 친구 집이나 누구나 생각이 하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보여요. 끝이 없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끝이 없는데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 안에는 별별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속상하고 남 미워하고 할 때는 누가 그 밭의 주인이 되느냐면 망상 욕망이라는 놈이 와 우리 주인이 오늘 내 손 들어주는구나 와 우리 주인 화이팅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덕을 짓밟아버리고 다른 밭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냥 번뇌 망상 죄업장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밭을 마음대로 황폐하게 만드는 시간이요. 반대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밭에 황폐한 이런 농사를 지어서 되랴 오늘 한번 응? 좀 착한 응? 서럽을 좀 지어보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주 선한 주인이 나타나서 아따 오늘 우리 주인이야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짓다니. 그런데 선업이 있으면 악업이 있게 되니까 반드시 그거는 반대쪽의 것도 같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엄경 십인품까지 와가지고 하면 아 내가 양변 옳다 아니면 그르다 좋다 아니면 나쁘다 너다 아니면 나다가 아니라 저 허공에다가 침을 뱉어도 묻지를 않고 똥물을 펼쳐도 묻지 않듯이 일체 죄업에 물들지 않는 이쪽이니 저쪽이니 없는 공 허공성인 내 마음 농사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 공을 생각하고 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허공성을 찾아가려면 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오 상으로 하는 절이 아니오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하는 화두 즉 말 이전 짜리 생각 일어나기 전 근본짜리
방에도 허공이 있고 여기도 허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옥 갈 때 따라가지 않지만 거기도 얼마든지 있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되어오자 그 마음 자체가 되려면은 그거를 우리는 화두 참선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망상에 끄달리면 번뇌가 주인되어 번뇌업을 농사지어 씨뿌리고 선한 생각을 내면 선업이 주가 되어 선업농사지어 선업의 씨를 뿌리고 공한 생각 공을 찾아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려면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몸 송장이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녀요? 송장. 옛날에는 요번에 제가 한 나흘 전에 사흘 전에 봉암사에서 월봉스님 돌아가셨습니다 해서 갔단 말이요. 갔더니 수좌스님이 어제 저녁에 101살 난 노장님인데 늦게 출발했는데도 어떻게 수행을 열심히 했든지 저녁에 대중들하고 봉암사 마당 다 같이 쓸고 저녁 잘 먹고 아침에 원주스님이 와서 어른스님 예 아니까 수좌스님께 월봉노장님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여간 노장님이 101살 되다 보면 아침에 피곤해서 좀 조금 늦게 주무시려고 하는가 보지 그러니까 움직이지만 않는 게 아니라 숨도 안 쉽니다 에이 사람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응?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해야 되지 그런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숨만 안 쉴 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해서 가봤단 말이에요 또 가보니까 숨만 안 쉬지 편안히 있으니까 요까지 싸늘한데 가슴은 약간 온기가 있으니 이 양반이 주무시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서 관 속에 뭘 넣었어요? 방울을 넣었어요. 깨어나면 방울 딸랑딸랑 움직이라고. 그리고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장을 긴 창으로 찔러봤습니다. 그래서 아야 하면은 산 사람이고 안 그러면 죽은 사람이라고. 나중에는 거울을 코에다 대서 수증기가 있느냐 아니느냐. 별별 기구들이 다 나왔던 게 우리 인류의 역사인데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참 이 뇌가 멈췄느냐 안 멈췄느냐를 알 수 있는 기계가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전만 하더라도 입관을 3일 있다고 한 이유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었던 사람이 또 눈을 떡 뜨니까 어쩔 수 없이 입관을 그렇게 늦췄던 거지 입관이 본래 죽은 며칠 후에 하는 게 입관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입관을 하루 뒤에 하는 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란 말이요 우리들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보는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한 사람인데 인도를 정복하고다 32살에 죽었는데 열병에 들려서 의식이 그만 끊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었었는데 그 시체를 오래 놔두려고 약품에 절여버려가지고 약품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죽음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송장이 걸어다닐 수 없다면은 이 몸뚱이가 걸어다닐 땐 송장이 없는 뭘 가지고 있어? 송장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땐 뭐라고? 정신이라고 안 해드껴. 안 해드껴. 정신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고 그러고 저 새끼 정신 있어 없어 하고 나가면 뭐라고? 귀신이라고 안 했니껴. 귀신. 그러니까 꼭 같은 소리란 말이야. 귀신이라고 하거나 몸 안에 있으면 정신이고 몸 밖에 나가면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나 정신이나 꼭 같은 거예요. 내가 귀신이고 여러분들이 귀신이거든. 귀신이는 뭐 흥흥흥흥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귀신을 착각해서 그렇지 귀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신과 똑같아. 조금도 다르지나 무섭지도 않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도 않아. 그 괜히 응?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잘못 말해서 그런 것이지.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번번이 귀신은 그냥 겁나는 걸로만 만들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는 왜 남자 귀신은 하나도 안 나와? 남자는 귀신 안 되나? 꼭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은 여자들로만 나오지. 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남자 귀신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텔레비전 보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니까 나와 안 나와? 그 희한한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는 남자 귀신은 없을까? 없을 테기 있나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 잘못된 기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봐. 자 결론을 내야 돼. 또 한 시간이 다 돼버렸어.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해보면은 내가 영 싫잖아. 표현력이 영 이 환경을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건가? 삼시삼천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 아, 요 얘기 전에 또 하나 더 얘기 듣고 가야 돼. 삼십삼천이 뭐예요? 삼십삼천. 삼십삼천이 뭐라? 하늘에 있는 나라는 하늘 우리가 불교에서 이 우주관을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면 색계, 무색계는 다야 28천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 33천이라는 거는 도리천, 이 욕계,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도솔천이 있는데 도리천 안에 동서남북 여덟 나라 사팔은 32에다가 또 가운데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 안에 그러니까 하늘세계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안에 있는 33천을 말하는 겁니다. 33천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 한 그릇에 모든 음식 함께 먹되 먹는 것은 제각기 같지 않네. 이걸 안 믿었어. 나는 이걸 안 믿었어. 한 그릇에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옛날 우리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나라 어머니들 진짜 대단한군요. 우리 어머니만 그러질 않았으니까 옛날 낭푸 큰 그릇에다가 밥을 같이 먹었어. 응?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도 아들도 다 같이 먹으면서 어머니가 맛있는 걸 먼저 자신 법을 난 못 봤어. 아 진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훌륭한 여인들이다 하는데 그런데 여 쌀밥을 한 그릇에 놓고 먹으면 내가 먹는 것도 쌀밥이고 아버지가 자시는 것도 쌀밥이고 어머니가 먹는 것도 쌀밥이라야지 한 그릇에 뜬 쌀밥인데 한 사람은 쌀밥 되고 한 사람은 보리밥 되고 한 사람은 수수밥 되고 한 사람은 무슨 현미밥 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져 안 믿어져?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안 믿어지죠? 근데 난 지금 믿어져. 예를 들자면은 심청전 판소리가 나와가지고 향돈이고 그건 뭐 어떤 거 무슨 이 노령일성나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하, 저 마음에 그 응? 신분이 고하를 뛰어넘고 오직 좋아하는 그 향기만 탁 느껴지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저게 노래여 뭐여 저게 응? 흥탈형이지인데 반대로 요즘 애들 20대들 듣는 거 언니 얘기 물어봐 셔라 저게 무슨 노래여 노래는 근데 그러면 맨날 귓구멍에 뚫고 그냥 다닌단 말이야. 가들은 그게 그렇게 좋지만 내가 볼 땐 저게 무슨 쉬물락 하는데 저게 무슨 음악일까? 그러면 꼭 같은 그릇에 담긴 테이프라는 그릇에 담긴 음악인데 한 사람은 한참 좋게 들리고 한 사람은 영시원천게 들리고 한 사람은 보통으로 들리고 한 사람은 눈물이 막 쏟아지고 꼭 같은 음식인데 달라 안 달라? 사실 맞는 말입니다. 꽃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옥잠화라고 하는 꽃이 향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옥잠화가 지금 옥잠화가 한참 피었는데 멀리서 보면 아 옥잠화 향기구나 아 이건 찔레꽃 향기구나 장사이기가 찔레꽃 향기 노래 부르는 거 보니 그냥 하, 찔레꽃이 그냥 귓구멍으로도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 코로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장사이기 노래를 들으면 귓구멍에 그 찔레꽃 향기가 칠레고 향기는 너무 서러워 하면서 하면 그냥 정말 들어온단 말이야. 꽃 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맑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꽃 같은 음식이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법계의 엄청난 허공성이라고 하는 공의 양식이 있는데 그 공을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감정 맛으로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 진짜 맛있다고 선으로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기로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 극히 드문 사람만 공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먹는 바 없이 내가 공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이것이 시빈품이다. 이거를 우리는 무생법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생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건할 때마다 여러분들 추건할 때 제가 추건하든지 저 주지스님 추건할 때든지 추건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생법이 알 수가 있어. 내가 저 수덕사 살 때는 그 기도하는 스님은 추건할 때마다 첩첩산중 폭포낙사 아마 자기 애인이 첩첩산중 폭포낙사에서 떨어져 죽은 모양이야. 아마 첩첩산중에서 폭포낙사에서 죽었던 것 같아. 그러면 부처님은 그 말을 들을 때 다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다 받아들입니다. 고기 잘 잡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받아들입니다. 저 지금 김해공항 앞에 가보면은 보광사론제리 있죠. 보광사 그 법광명이라고 하는 보살이 큰 식당인데 그분이 식당 하기 전에 원양어업을 했거든요. 원양어업 와서 절에 오면 불공하면 그건 뭘 잘 해달라고 불공하는 겁니까? 괴기 많이 잡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 보고 추원해달라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랬어. 그때만 해도 부처님 그 공법을 모른 거예요. 공돌이를 모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떡하니 추원을 하는데 파다잔잔 그물 가득 고기의 왕창지바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저 부처님이 어떻게 들을 건가 도대체 어떻게 들을 건가.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게 악업만 악업이 아니라 선업만 선업이 아니라 일단 우리 생각난 거는 우리 업이 되고 업이 되면 그 업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원을 성취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건 윤회의 업이지 공의 업이 아니라 이 말이야. 공의 업이 아니라 공의 업은 업이라고 할 수 없는 업이란 말이야. 응? 허공마저도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공공하는 그 공은 33천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 한 그릇에 함께 먹되 먹는 것은 제각기 같지 않네. 제각기 먹는 갖가지 음식이 시방에서 옴도 아니고 이같이 나쁜 업으로 자연이 그릇에 차네. 중생과 국토는 갖가지 업으로 지어진 것 환상 같은 데 들어가 거기에 집착할 것 하나도 없네. 설사 거기 왕창지발원에서 그 업을 하지만 공에서 볼 때는 업을 지은 바가 없네. 다만 허망한 마음만 놓아버리라. 공으로만 돌아가버리라. 꿈에 서 있었던 업이었구나. 온갖 생각 없애고 무의미한 말까지 떠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길 같이 가자고 하지만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놈 지랄하네. 어지럼병 오래가면 지랄병 한다더니 별것 아닌 무의미한 말입니다.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는 자 다들 해탈을 얻게 하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돌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 무생법인에 대해서 한번 들은 분은 결국 그것이 씨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여름에 저 내가 살고 있는 충주 옆에 청원 산성을 발굴하다가 요만한 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병 속에 보니까 800년 전에 연꽃 씨앗이다 해서 기록해서 있는데 그 씨를 심으면서 800년 전에 씨앗을 심는데 날 택이 있냐 이 말이요. 이 연꽃이 날까 안 날까 했는데 불교 믿는 분 한 분만 난다 했는데 이번 여름에 새송이가 피었어. 연꽃 새송이가 피었단 말이요. 피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업을 퍼지었다 응? 별별 죄를 다 지었다. 연꽃 씨앗이 몇백 년 있으니까 심으면 나듯이 여러분들이 시빈품 듣고 화엄경 들으는 그 씨앗은 800년 아니라 언제 가서 씨를 그저 열매를 맺어도 꽃 그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이 화엄경 이거 한번 믿어가지고 수순음성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수순음성인 무생법인
자, 그러면 수순 음성인과 무생 법인, 이거는 이러한 세계가 있다고 저 스님이 저렇게까지 목을 쉬어가면서 한 거 보니 뭔가 있긴 있는가 봐요. 응? 그런 생각 한 번만 내줘도 그건 꽃 핍니다. 두고 보십시오. 꽃 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쁜데 어디 안 가고 와서 법문 듣고 그것을 내 마음의 씨앗 만드는 공덕이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고로 마치 물 속에 그림자가 안도 아니오 또한 밥도 아니라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며 세간이 세간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느니라. 물속의 그림자,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름달이 물속에 들어간 그림자와 같은 건데 이 몸이라는 것은 그 그림자는 안도 아니오 밥도 아니오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죄업을 그렇게 지어도 마음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림자일 뿐이다. 안도 아니오 밥도 아니오 이 때문에 보살이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지 뭐 10인품 정도 화엄경 듣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 보살에는 스님 따로 없고 제가자 따로 없고 남자 따로 없고 여자 따로 없고 완전히 마음을 놓고 말할 때 보살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보살이 공돌이를 찾아 나서매 깨달음을 구하매 세간이 세간 아님을 아는 것과 같구나 아니로구나. 이것이 오늘 10인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컨대는 해방왕불환경에 10인품을 들은 공덕 환경법문 들은 그 공덕이 불성의 씨앗되어 청정마음 씨앗되어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 불과라는 향기 열매 맺어 필경성불 하여 들어주신 여러 신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